순천 선암사 대웅전은 선암사의 중심법당으로 1824년에 중창되었습니다. 선암사 대웅전에는 다른 사찰과 다른 삼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상 옆에 협시불이 없는 것과 대웅전에 어관문이 없습니다. 또 대웅전에는 주전이 없습니다. 이런 특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찰답게 선암사만의 특징이며 독특한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보로 지정된 사찰의 건물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엄사 각항전, 봉정사의 극락전, 법주사의 팔상전, 송광사의 국사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대웅전으로서 국보로 지정된 건물은 통도사의 대웅전과 봉정사의 대웅전, 수덕사의 대웅전 등 3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석사에는 우리나라 최고 건물인 무량수전이 대웅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웅전은 원래 석가모니를 모시는 법당을 가리키지만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건물 뒤편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도사라는 절 이름도 금강계단을 통하여 도를 얻는다는 의미와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통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웅전은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뚫려 있습니다. 즉 각각의 방향에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의 동쪽 일주문에서 걸어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가 정멸보궁, 건물 서쪽에 대웅전, 사리탑이 보이는 정면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란 현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45년 인조 23년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은 현존하는 다폭의 건물로는 최고의 목조 건물입니다. 일반적인 불정과 달리 정면에 툇마루와 난간을 시설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전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전이 공간을 두는 것은 신발을 벗고 출입하는 기능에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록이 없어 건립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290년대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 있는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은 백제계통의 목조 건축 양식을 이은 고려시대 건물로 특히 건물 옆면의 장식적인 요소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대웅전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으로 꾸며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실제로 대웅전 안에 들어가 봐도 안과 밖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나무 기둥은 700년의 세월을 지탱하고 서 있으며 배흘림 기둥의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1308년으로 건물 건립 연대가 분명하고 형태미가 뛰어나 한국 목조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배운 것도 없는데 건축 지식
쪽으로. 네, 그쪽이네. 네. 그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해놓은 것도 보면은 장난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옛날 그러니까. 그 수행에서 나오는 그 풍기는 귀는 우리가 못 당해. 네. 이 모든 그러니까. 건물도 지금 그렇게 그렇죠. 잘 지을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좀 더 각성해. 네. 우리 자신도 아, 난 뭐 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재밌게 네. 사세요. 네. 영주 부석사의 본전은 무량수전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에 건립되었으나 그 후 여러 번 다시 지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으로 봉정사 극락정과 더불어 오래되고 우수한 목조 건축물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목조 건물로서 내부에 무량수불인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정면 가운데 걸린 편액은 고려 공민왕이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안동으로 피난 왔다가 귀경길에 부석사에 들러 쓴 것이라고 전합니다. 봉황사의 극락전 연대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유명하였습니다.